인천은 올해 감염병 전문병원 유치에 실패했는데요. 보건당국은 내년에 수도권과 제주 권역에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인천 유치를 위해 인천시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배상민 기자입니다. 신종 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해서 국가 감염병 관리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2017년 호남권을 시작으로 2020년 충청권과 경남권, 지난해 경북권에 이어 올해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이 각각 선정됐습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성모병원이 수도권역 최종 후보까지 올랐다 분당 서울대병원에 밀려 탈락했습니다. 내년에는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두 곳이 선정될 전망입니다. 민주당 허종식 의원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게 한 사전 서면 질의에서 정 후보자 측은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의 인천 지역 필요성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내년에는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제주권 두 곳에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를 추진하도록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 강원도가 포함된 수도권역은 3월 현재 인구 2,756만여 명인데 반해 제주는 67만여 명입니다.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르면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지정 시 고려사항은 의료자원 분포, 인구와 생활권, 감염병 발생 빈도 관리, 항만 공항 인접도 등입니다. 한편 보건당국이 지난 2016년 진행한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방안 연구 용역 결과 중앙 한 곳, 중부, 영남, 호남 등 권역 3개소와 국제공항 같은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한 인천, 제주 2개소가 필요하다고 나왔습니다. 허 의원은 정부가 추가 설립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만큼 인천시가 적극 나서야 한다며 지역 내 상급 종합병원인 인하대병원이나 가천길병원 등이 인천의료원과 연계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앞서 두 병원은 부지와 재원 마련이 어렵다며 올해 감염병 전문병원 공모를 고사한 바 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